SNS에서 이런 말을 안 되는데? 어? 도두천? 멈춰! 본인을 다른 사람인 척 속여서 그 사람을 욕되게 하면 안 돼. 멈춰! 멈춰! 이건 범죄야. 어떤 게? 이삼이가 한 행동은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야. 거짓된 정보를 유포,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등은 모두 해당되지.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1.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2. 증거를 첨부해서 신고하고 3.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. 이로써 가해자는 엄벌을 받게 되는 거지.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하자.